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쿠팡에서 산다 그러고 왜 공구 안 하냐고 다 떨어져 간다 그러고 정말 이 제품 만나기까지 저희가 2월 달에 공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10월 달이 됐잖아요. 10월인데도 이 제품은 여전히 필요하고 겨울에도 필요하고 사계절 필요한 정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거기다가 국민 선크림, 코클 있는 제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심지어 쿠팡에서 구매해서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클 있는 선크림은 뭐 말하나 마나잖아요.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얘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선크림을 쓸 수가 없어서 얘를 한번 쓰면은 계속 써야 되고 안 써본 분은 있어도 한번 쓰고 마시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채널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분들 입소문을 타고 이 선크림의 인기를 여러분들 실감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가성비가 끝판왕이잖아요. 이게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공구를 진행했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야채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러는데 우리의 피부 미백을 주고 주름 개선을 하고 자외선 차단을 하는 3종 기능성 이 크림 같은 선크림이 가격이 6,000원대로 진행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좋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얘가 선크림이냐 크림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밖에서 활동을 하다 들어와서 세수를 하게 되면 세수를 하면 선크림 바르면 보통은 뻑뻑하잖아요. 얘는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잖아요. 거기다 끈적임도 없고 유분감도 없고 냄새도 없고 백탁현상도 없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선크림을 우리 채널에서 공구를 또 진행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너무나 뜨거운 재구매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선크림 유목민이에요. 선크림에 굉장히 민감해서 정말 제대로 발라본 선크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시죠? 제가 파운데이션 쿠션 예민해 선크림 예민해 정말 그런 것들은 되게 좀 민감하고 예민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경우 제가 못 바른 거는 끈적거리기도 하지만 발랐을 때 너무나 뻑뻑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피부가 그냥 진짜 막 각질이 껴있는 것 마냥 뻣뻣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를 못하고 결국은 뭐가 좋다 비싼 것도 다 써봐 뭐도 좋고 좋다고 선물도 주고 막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주시면 진짜 한 번 두 번 딱 쓰면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느낄 정도로 선크림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코코리 있는 선크림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짜다 짜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여기를 뚝 잘라. 이만큼을 뚝 잘라.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갖고 얘를 끼워놓고서 끝까지 쓰는 게 바로 이 선크림이에요. 저기 완도 어느 마을에서는요 이 선크림 너무 좋아서요 저희 구독자분이요 이거를 무려 100개를 구매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다 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코코리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고 피부 관리를 잘 했으면 주름이 이렇게까지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잡티도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화장을 안 하고 다니고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선크림을 미리 바르시는 분들은 피부가 노화가 확실히 덜 되고 저랑 같은 직장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그 친구는 선크림을 바랐는데 지금도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백옥 같은 얼굴을 자랑합니다.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선크림을 왜 꼼꼼하게 못 발랐나 이런 후회도 살짝 하거든요. 우리가요 피부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잡티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는 그런 거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세안이에요. 세안을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선크림을 빼지 말고 사계절 바르셔야 되고요. 집에 있을 때도 바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요
빛이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영상을 찍잖아요. 이런 이 순간에도 내 피부는 노화되고 있거든요. 피부가 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얼굴이 노출이 되면 피부가 건조하기도 하지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가장 주름이 많이 생기고 잡티가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외선이거든요.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선크림밖에 없어요. 집에서 무조건 외출할 때는 기초의 마지막은 선크림. 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기초의 마지막은 선크림. 지성이신 분들은 크림을 안 발라도 선크림만으로도 크림 역할도 하고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바르는 건 자주 안 바르셔도 되지만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 게 바로 선크림이에요. 그게 내 얼굴을 지키는, 보호를 해주시는, 내 얼굴을 보호해주고, 나의 얼굴에 주름이 덜 생기게 해주고, 잡티를 덜 생기게 해주는 방법 중에 제일로 우선시하는 게 바로 선크림이거든요. 우리 열심히 발라야 돼요, 선크림. 절대로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기초의 마지막은 무조건 선크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선크림을 못 발랐어요. 왜요? 희끗희끗하죠? 땀나면 얼룩덜룩하죠? 세수하면 잘 닦이지도 않죠? 그리고 땀 한번 흘리면 줄줄 흐르는 그 자국이 날 정도로 배탁 현상이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목에도 못 바르는 게 끈덕끈덕 해가지고 우리가 못 발랐잖아요, 그 선크림. 코코린느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끈적임이 거의 없고요. 흡수가 잘 돼서 겉에 남는 유분감이 없으면서 발랐을 때 배탁 현상이 없고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시림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냄새. 냄새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탁,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얼굴에 한 번만 딱 찍으면, 아우, 냄새나. 이렇게 하고, 눈이 시려우니까 눈 가까이 얘는 못 바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마에 바르면 이게 여름에 더울 때는 줄줄줄줄 흐르면서 눈이 막 시리고 따갑고 눈물 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목에도 부담 없이 바르고, 팔에도 그냥 발라도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좋고, 그리고 바르고 나서도 피부가 촉촉하고, 세안을 하고 나서도 피부가 또 촉촉하고, 이래서 코코린느 선크림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데, 거기다 가성비가 또 끝판왕이야. 가격이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거의 이제 이거 저도 해가지고 올해 지금 10월달까지 제가 선크림을 올해 이거를 3개를 발랐어요. 아침엔 선크림 바르고 오후에 나가서 두드릴 때는 선팩트를 두드리고 너무나 잘 썼어요. 근데 지금은 찬바람이 부니까 얘가 더 밀리지도 않고 흡수도 더잘 되고 얼굴에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자외선은 완벽하게 우리가 차단을 하는 거야. 그게 덧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얼굴에 제가 살짝 발라볼게요. 그냥 저는 이거를 손에다 덜지 않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거든요. 요렇게 또 요쪽도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싹 바르고요. 목에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목에 꼭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꼭 바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이 많이 타야 가을이라고 안 타는 거 아니거든요. 가을에도 타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바르세요. 얘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첫째 굉장히 촉촉해. 그냥 그리고 냄새가 덜해. 얘가 냄새가 훨씬 덜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보다 냄새가 덜해. 그리고 그리고 눈가에 이렇게 바르셔도 그래도 눈시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부담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발라. 이게 끝이야. 우리 선크림 바르면 피부에서 겉돌잖아요. 밀리잖아요. 바르고 나면 흡수되고 나면 뻑뻑하잖아요. 이 선크림은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목도 얼마나 부담이 안 되는지 몰라. 목에 바르는 거 저는 여기 밑에까지 싹 이렇게 뒤에 목 뒤에까지 싹다 바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긴팔을 입으니까 손에만 바르면 되거든요. 이 선크림은 우리 손에 못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끈적거려서예요. 저는 이거 싹 이렇게 손 세도 근데 얘는 문지를 게 없어. 그냥 다 흡수야. 이렇게 없어요. 여봐 피부에도 다 흡수돼서 이거 진짜 선크림 흡수시키려면 엄청 시간 많이 걸려. 이게 이렇게 다 흡수. 또 발라봐요. 더 바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만큼을 더 발라요. 위에다. 근데 얘 눈,
냄새가 거의 그 진짜 많이 안 나, 냄새가. 그리고 더 빨라, 위에다 싹. 두번 정도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톤업도 살짝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 파운데이션 쿠션 하시거나 맨 얼굴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맨 얼굴로 이대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딱. 그러면 두번 정도 바르면 약간의 톤업을 또 시켜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흡수되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끈적임도 없어. 이렇게 해보세요. 끈적임 자체가 없고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 이런 진짜 이 선크림이 바르고 나면 끈적거리고 유분감 돌고 그게 아니고 흡수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위에다 크림을 발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도 두 번째 발랐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이렇게 끝나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선크림이 아니고 그냥 일반 내가 쓰는 그냥 크림 같아요. 바르는 게 이렇게 발림성이 좋아. 그리고 손도 우리가 끈적거려서 못 바르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뭐 하거나 요즘 지금 가을이라 손이 가장 많이 탈 때거든요.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할때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할 정도로 손이 가장 많이 탈 때예요. 그런데 올 여름에 저는요, 살 하나도 안 타고요. 그냥 그 얼굴 그대로, 그팔 그대로 보시면 제팔 보세요. 이 선크림, 코끼리 있는 선크림은 그냥 처발처발 여름에도 다 이런 데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탄 데가 하나도 없어. 그걸 이렇게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피부가 뻣뻣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가 촉촉촉촉촉촉촉 이래요. 그 선크림이 이렇게 촉촉하고 끈적거리지 않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거는 이 안에 식물성 추출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민감하신 분들도 바를 수 있고요. 남성도 바르고요. 가족이 모두 바를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바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물론 바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바를 수 있고요. 다 바를 수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용량이 50ml가 아니고 70ml예요. 성기능 50, 그리고 지속시간 플러스 3개. 그래서 요즘은 가을이라서 하루에 막 3, 4시간에 한 번씩 더 바르고 그러진 않고요. 하루에 두번 정도. 아침에 이렇게 바르시고 오후에 한번더 바르시고 이러시면 되는데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 파운데이션 바른 그 위에다 얘를 또 발라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나서 수정하실 때 티슈로 닦아내잖아요. 우리가 땀이나 이런 지방, 이런 땀이나 또 유분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티슈로 또 닦아내잖아요.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쿠션 바르기 전에 얘를 위에다 한번 바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운데이션 쿠션을 하시면 완벽하게 차단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크림의 장점은 뭐냐? 소프트예요. 그냥 가벼워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무겁지가 않아요, 피부가.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나면 공통적으로 다들 느끼시는 게 뭐냐면 목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긁어요. 이렇게 많이 긁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끈적거림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바르고도 내가 여기에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할말 무지하게 많은 게 바로 얘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공구를 4차, 5차 계속 했잖아요. 정말 늘이 선크림은 일단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한번 사볼까? 이렇게 사셔가지고, 어머, 선크림이 뭐가, 크림이야, 뭐야, 뭐 이렇게 촉촉하고 피부가 건조하지를 않고 어쩜 이렇게 잘 발려? 끈적거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야, 이거 선크림 좋다. 이래서 정말 저희 구독자분 중에 올해 저랑 3년씩 이렇게 되신 분들은 3년 전에 저희가 코코리누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얘를 사랑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얘를 넘는 선크림을 우리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코코리누 선크림 정말 정말 진짜 좋아요. 말이만 할 정도로 좋거든요. 여러분들, 꼭 선크림 써보시고요. 우리가 주름 걱정하고 잡티 걱정하고 이러는데 자외선 차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선크림밖에 없잖아요.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시고 우리 가을도 또 겨울도 실내에서도 우리가 피부 자극되지 않게 자외선으로부터 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셔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도 무너지지 않고요. 공구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을 하고요. 무료 이게요. 공구
가격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텐데, 선크림 5개. 5개가 가고요. 택배비 포함 32,800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이런 선크림은 어디서도 살 수가 없죠. 5개 사면 많을 것 같잖아요. 절대 많지 않고요. 5개를 다 써요. 바닥까지 다 쓰는 게 바로 코코 리는 선크림이거든요. 공구기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요. 찾으시는 분들 얼른 구매하시고요. 이웃분들한테 소문내 주시고요. 선크림 바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코 리는 선크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